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은 0. 우선 저 분자를 갖다가 배열해 봅시다.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왜?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 A 4제곱 B 4제곱 되고, 자 A 4제곱 B 4제곱이 되죠. 자, 요것도 또 변형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그려놓고 제곱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A4제곱 B4제곱 그다음에 A4제곱 B4제곱이 되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 있죠. 여기서 A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마이너스 AB니까 A제곱 B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에 제곱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2 A4제곱 B의 4제곱 그다음에 A4제곱 B의 4제곱은 이 뭡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죠. 그러면은 제곱하면 A4제곱 B4제곱 되죠. 그게 마이너스 2A 4제곱 B4제곱 A4제곱 B4제곱 됐죠? 자, 그럼 최종 결론은 하게 되면은 A제곱 A4제곱 B4제곱 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